안녕하세요, 소다맘입니다. 오늘은 저희 가게 아이들 보여드려볼까 하고 영상을 켰고요. 날씨가 요즘 많이 추워서 아이들 모두 실내로 들어와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 영상에 담아 보여드려볼게요. 여기는 실내니까 물은 많이 안 들었어요. 물은 별로 안 들고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지내고 있고요. 그래도 여기 볕이 잘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 엘사 같은 아이는 조금 물이 들었어요. 밖에서 노스카다 들어와서 그런지 피치 스웨인 크림도 초록초록 했었는데요. 이게 살짝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. 여기 저희 집 에오니움 아이들 제가 꼬집기 해서 이렇게 많이 자랐고요. 얼굴 이제 외두였는데 이렇게 삼두로 많이 컸어요. 삼두 여기 애기도 있고요. 근데 애기는 잘 성장을 못할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시면 애기 자구도 나 있고요. 지난번에 분갈이 했던 큰 할로윈도 여기에 자리 잡고 잘 자라주고 있고요. 나흘도 제가 이렇게 실내로 들였는데요. 물이 거의 다 빠져갖고 초록색이죠. 그래도 약간 핑크색으로 물이 남아있어요. 이렇게 저희 집 아이들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. 공동자도 지금 새 입장이 새로 다 나고 있어요. 여름에 조금 힘들어 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. 실내라 그런지 이렇게 물은 많이 안 들었어요. 이렇게 여기 방울복랑 원종 방울복랑 금도 적심해서 제가 새 자구를 받고 있고요. 이렇게 큰 캉캉도 잘 자라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턱이 높다 보니까 이게 영상이 예쁘게 안 담기네요. 보시면 이 버클리 금도 꽃이 폈다가 지고 있는데 꽃 향기가 너무 좋더라고요. 제가 맡아봤는데 약간 그 백합향 비슷하게 나더라고요. 그래서 꽃 피는 동안 제가 그 향기를 맡느라고 너무 좋았고요. 이렇게 저희 집 아이들 실내로 모두 들이다 보니까 이제 색감이 많이 빠지고 예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겨우내 여기서 잘 자라주고 있어요. 여기 사랑무도 물이 다 빠져갖고 그냥 초록등이죠. 플로레센스는 여름에 색감이 물이 들었었는데 지금 물이 다 빠져버렸어요. 얘는 여름에 더 예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예전에 적심해서 앉혀줬던 이 아이는 동은철한데요. 동은철아도 이렇게 엄청 많이 성장을 해서 이렇게 빼곡하게 자랐고요. 뒤에도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조금 위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. 여기 이렇게 좀 높은 곳에 있어서 햇볕 잘 빠져라고 있다 보니까 관상 목적이 아니라 이 아이들 햇볕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라 저도 얘네들 얼굴 보기엔 조금 힘들어요. 그래도 여기서 아이들 잘 지내는 것 같아요. 보시면 몇 아이 꺼내서 보여드려볼까요? 여기 리틀젠 다글다글하게 자리 잘 잡고 뿌리 잘 내려서 잘 자라주고 있어요. 제가 쇼컷으로 적심해서 다시 앉혀줬는데 뿌리 다 잘 내리고 잘 지내는데 잘 자라는 아이들은 여기 지금 마디바 이렇게 너무 잘 자라고 있고요. 요 아이가 이렇게 프릴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 조금 묵어서 그런지 이렇게 입장이 틀어져서 프릴이 생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라울은 제가 조금 키우려고 물을 많이 줬더니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해서 통통해졌어요. 우리 집에서 잘 안 되는 못난이 아이를 좀 보여드리려면 이렇게 이 아이가 얼굴이 엄청 컸었는데 이렇게 입장을 다 떨구고 얼굴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이 아이는 논잔인데요. 논잔이 키우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는 얼굴이 다 작아져서 500원 동전만 해줬어요. 그래도 이렇게 물이 잘 들기는 했는데
은전이는 저희 가게에서 잘 안 되는 편이고요. 네, 이 아이가 레인드랍인데요. 레인드랍 진짜 보면 엄청 예쁜데 저희 집 레인드랍은 이걸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. 그 물방울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생겼는데요. 볕이 좋은 데 갖다 놓으면 외이가 하엽이 너무 많이 져서 얼굴을 다 줄여버리고요. 그늘진 데 가면 이렇게 물방울이 안 생겨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실내에서 볕 좋은 데 놔뒀더니 그나마 이렇게 물방울 몇 개 만들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좀 키우기 힘든 게 요 웨스트 레인보우인데요. 요 웨스트 레인보우도 정말 안 돼요. 처음에 왔을 때 얼굴이 정말 풍성했었는데 이렇게 얼굴이 작아져서 그나마 요즘에 제가 물을 좀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성장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요 새 아이가 이렇게 키우기가 힘들더라고요. 은잔이도 그렇고 레인드랍도 그렇고 꼴이 말이 아니죠. 저희 집에서 정말 키우기 힘든 아이라서 제가 요 아이들 죽고 나면 아마 다시는 안 들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레인드랍 요즘에 한참 예쁜 게 나와도 제가 지금 사지도 않고 예뻐만 하고 있어요. 이 아이들은 저희 집 환경에는 안 맞는 아이들이라 키우기가 조금 까다롭더라고요. 이렇게 저희 가게 아이들 소식 전해드려 보고요. 요즘에 바빠가지고 제가 조금 가게에서 늦게 일을 끝내느라고 지금 해 다 떨어지고 깜깜한 제 손님이 안 오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어볼까요?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